에너지 바우처 신청부터 사용까지 함께 알아볼까요?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건 모두 알고 계시죠? 혹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에너지 바우처를 어떻게 신청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에너지 바우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여기에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에너지 바우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와 10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중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먼저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의 경우 전기요금 차감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기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거나 정확한 전기 고객번호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혹시나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잔액은 동절기로 자동 이월되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다음으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요금 차감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신청할 땐 원하는 에너지의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가거나 정확한 고객번호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에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되거나 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원기간이 지난 후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를 통해 국민행복카드라는 이름의 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하는 방법입니다. 등유, 연탄, 가정용 LPG를 직접 구매하거나 도시가스, 전기요금을 공급사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데요. 단, 경유, 휘발유, 차량용 LPG 등은 에너지 바우처로 구입할 수 없으니 유의하세요. 아! 국민행복카드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신 분은 꼭 카드를 발급받아주세요. 이미 카드를 가지고 있고 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로 도시가스 요금과 전기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은 방문결제, 전화결제, 인터넷결제 등 에너지 공급사마다 다름으로 꼭 확인하고 결제해주시길 바라며 지원 기간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 소멸되니 꼭 기한 내에 사용해 주세요. 자, 이렇게 좋은 에너지 바우처. 그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만약 긴급복지지원 동절기 연료비, 등유 나눔 카드, 연탄 쿠폰을 받으신다면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은 가능하지만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지원이 불가한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할 때 에너지 바우처도 꼭 재신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요금 차감의 경우 반드시 이사한 곳의 고객번호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전 거주지에서 요금이 차감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전입신고 시 에너지 바우처 재신청 잊지 마세요. 이렇게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과 사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지금 바로 행정복지센터 에너지 바우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세요. 에너지 바우처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함께합니다.